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2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비주얼 형용사죠. 개인적인, 자, 작가 혹은 사진사들은, 자, 작가나 사진사에서 형용사 주어 1번, 주어 2번으로 썼네요. 이렇게 주어가 두 개니까 지금 복수 have로 갔어요. 자, 가지는데 have rights. 그래서 rights는 명사 형태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to는 their intellectual property 전치사로 썼네요. 어디 에죠? 자, 그들의 지적인, 자, property는 여기서는 재산에, 자, during 뒤에 동안에 후 들어갔죠. 그들의 lifetime 생애 동안. 자, 그리고 그들의 hairs, hair은 머리카락이죠. 아니고 후계자. 카톡이 오나. 자, 후계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권리를. 잠시만요. 자, for는 여기서 기간을 자체서 동안이죠. 자, for 70 years, 70년 동안. 자, after the creator's death,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자, 창작에서 창작자가 death, 죽음. 창작자의 죽음 이후에 70년 동안. 자, so 그래서, 자, any publication, 어떠한 출판. 인데, 자, less than 125 years old까지. 자, 출판이 주어죠. 자, has 단수예요. 자, has to be, has to 의무 뒤에 동사 원형, 그다음 비동사 뒤에 PP. 그래서 의무 플러스 수동태 확인되어져야만 한다. 자, for its copyright status를 보면은 저작권 상태. 자, 저작권 상태를. 이게 왜 125년이냐면은 여기선 70년 빼면은 그래서 55년이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이때는 55년, 살아 생애 동안 55년. 왜냐면 이거 뭐 글 쓸 때가 뭐 적어도 20대, 30대는 돼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 쓰는 게 20에서 한 30대 때 썼다고 치더라도 55년, 그 다음에 70년이 돼서 125년이 되는 겁니다. 자,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까지. 자, duration이 주어죠. 그래서 duration은 기간. 자, 시간이 아니고 기간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기간인데 of copyright protection, 저작권의 보호의 기간은, 자, 그래서 단수죠. 자, has increased, 증가되어져 왔다. 자, steadily네요. steadily하게 증가되었다. 그래서 지속적. 자,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단 말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겠죠. 그래서, 자,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그래서 땡땡. 그리고 저 life plus 그러면 생애죠. 살아있을 때 플러스 70년을 스탠다드 기준. 자, 이게 전체가 주어요. 저 life plus 70 years 스탠다드가 이란 기준이. 자, was set 수동태 PP에요. set 3단 변화에 세워졌다. 자, by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0s. 그래서 extension, 그래서 extension act가 해서 법령, 카피라이트 확장 법령이겠죠. 그래서 액트. 자, 법령인데 1998년도에 이 법에 의해서, 뭐 미국 법이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치 인크리즈드가 위치가 받아주는 것은 앞에 나온 액트죠. 액트 받아주니까 컴마 받아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and is로 바꿨을 수 있죠. 자, 해석은 그리고 그 법령은 증가했다. 증가시켰는데 뭐로? 50년의 limit, 제한을. 자, 하면은 established 과거분사죠. 그래서 이 처음에 50년이었는데 established by 1976년의 copyright 법령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1976년도에는 50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1998년도 돼갖고 70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established, 설립되어진 과거분사로 썼죠. 예전에 설립되어지는 게 이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supporters는, supporters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도 쓰죠. 지지자. 자, 지지자인데 of such legislation. 자, 그러한이란 말은 기간 확장 입법. 자, 기간을 확장하는 입법 법을 들어가는 말이죠. 입법 지지자들은. 자, 주어. 자, like 좋아해. to depend 하는 것을. 자, depend는 방어
하는데 자 이러한 자 increase 증가를 20년 증가였죠. 이러한 증가란 말은 플러스 20년이었죠. 우리 아까 50에 70. 자 with tales. 자 tales는 이야기. 자 이야기들과 함께 눈물을 짜내는 이야기겠죠. of 뭐에? 자 starving 전치사 뒤에 명사. 자 starving 굶고 있는 작가. 자 굶고 있는 작가와 그들의 improvised 하면 여기서는 아 이거를 가난한으로 할까요? 빈곤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빈곤한 후손들. 자 후손들의 이야기와 함께 눈물을 짜내면서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in reality죠. 그러면은 현실에서 자 현실에서는 the beneficiaries 하면은 아, 이걸 돈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수취인. 자 실제로 돈을 받는 수취인들은 자 are more likely to 그래서 be likely to의 동사 원형에 자 이렇게 썼죠. 더 될 것 같은데 transnational 하면은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출판이 빠졌네요. 자 다국적 출판 기업이 될 것 같다. 사실상 후손들이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작권을 출판업자들이 다 가져가니까 이거 금수저들이 다 그 이익을 갖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자 노트해라 명령문이겠죠. 동사 원형에 자 주목해라 자 대접속사 자 copyright law 자면 copyright의 법은 serve 작용하는데 자 dual은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원래 목적이 두 개란 말이에요. 자 in addition to는 뭐에 덧붙여서죠. 그러면 to는 여기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에 ing 들어갔죠. 그러면은 보호하는데 덧붙여서 the right of authors 자 right of authors는 작가의 권리를 so as to 우리 뭐 in order to랑 똑같죠. 하기 위해서죠. 동사 원형으로 encourage 격려 자 그럼 격려하기 위하여 자 격려하는데 뭐를 the publication 출판이죠. of new creative works 그러면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의 출판을 출판을 격려하는데 덧붙여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also가 들어가면서 두 번째예요. 여기서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copyright라는 것은 두 번째가 자 is also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supposed to do to 그래서 동사 원형이죠. place 그래서 place는 다시 저작권은 또한 여기서는 suppose는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는데 to place reasonable time limit 자 놓는데 자 reasonable 합리적인 자 time limit을 그러면은 시간의 제한을 놓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자, on the rights. 어느 언어에서 about의 뜻이에요. 대하여의 뜻으로. 자, those rights. those rights는 저작권 법들. 자, 저작권 권리라고 할게요. 권리들에 대하여. 자, so that. 여기서는 똑같이 해석은 in order that이에요. 자, so that, in order that. In order to,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뜻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outdated work. 그러면 outdated는 old예요, 그냥. 노후화된 작품들이. 자, 한번 may 조동사 BPP. 아마도 통합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 뭐에?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에. 옛날에 이제 쓰지도 않은 거 그냥 갖다 버리고 이제. 이거 좀 갖다, 우리도 좀 쓰자.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우선 통합되어 지게 하기 위하여 자 therefore 그러므로 자 extended가 과거분사죠. 여기서는 자 하면 extended 되어진 copyright protection이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extended 확장된 자 저작권 보호는 자 여기서 빈칸에 켜낼 수 있겠죠. prostrate 한다. 그럼 prostrate는 좌절시킨다. 그래서 좌절시킨다. 누구를? 새로운 창의적인 endeavors 노력들을 그러니까 잘못 썼다가 copyright 법에 걸리면은 우리가 피똥 싸니까 뭐 함부로 못 쓰게 된단 말이죠. such as like 자 including 포함해서 삽입절 자 poetry를 그리고 song lyric을 그러면 시 시란다 미치겠다
자, C. 오, 예. 그리고 릴릭은 가사. 자, 그러면 노래 가사들을 포함하여. 저건 어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젊은 세대들도 옛날 거좀 먹고, 씨. 랩도 좀 쓰고 하자. 뭐 천상별공 뭐 이런 거좀 쓰자, 우리 랩에. 써도 되지만. 자, 여튼. 그래서 답을 한번 보면은. 자, untold죠. 과거분사로 말해지지 않는 기원인데, of copyright protection에. copyright protection에서 뭐 숨겨진 기원 안 나왔죠? 기원 같은 거. 자, copyright lives with longer, 하면 lives가 해서 점프하다 뜻이죠. 그러면 성장하다는 뜻이요. 성장하는데 with 더긴 copyright 보호와. 이거 안 되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more is not enough. 더 많은 것은 충분치 않아. 자, no limit. 제한이 있으면 안 되는데, to 어디에? copyright. 이 새끼는 뭐 평생 그냥 먹고 살겠다는 쓰레기 정신. 자, who smiles at the copyright protection? 누가 웃음을 지을까? 작가일까? 퍼블리셔, 출판자일까? 이거는 지금, 아리까리 할수 있어요. who smiles까지만 여기만 해석 잘 되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작가가 혹은 출판업자로 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핀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이걸 하면은. 창의적인 작품을 위해서 카피라이트법을 증가시키는 건좀 고려하지 마, 아, 좀 뭐야 삼가하자, 이게 주제예요. 주제에서 약간 빗겨나갑니다 얘는. 자, does extended copyright가, 그럼 확장되어진 카피라이트가 정말로 강화시킬까 보호와 창의를? 아니란 말이죠 얘는. No, never, never, never 이라는 답에 5번이 정확한 주제입니다. 4번 아리까리할 수 있지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자, 뭐, 우리 모든, 뭐, 게임, 창작물, 뭐, 인터넷 다 카피라이트법이 위험하죠. 아, 나도 겁나, 이거 좀. 아,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튼. 여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제2차 저작물인가? 아닌가? 우리 PK씨가 살려주세요. 자, 여튼,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기간 연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